성악가는 살짝 감기 걸린 상태를 좋아하는 성악가들이 많다. 목을 굉장히 안 푸는 편. 스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 유튜버 보컬 강의 이것저것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 연습할 때 머리 뒤로 먹먹하게 발성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앙 소리로 해서 뒷공간 이용하라는데요. 그런데 또 고음으로 지를 때는 멀리 퍼져나가듯이 하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되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발음은 뒤로 보내고 소리는 앞으로 뱉고, 발음이랑 소리의 결과는 좀 다른 개념이 약간 다른 거니까, 발음은 안쪽에서 형성을 시키고 소리는 밖으로 뱉는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라, 이런 표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 수가 있냐면 성악에서 말하는 쥐라래, 소리가 뒤로 돌아서 앞으로 나간다. 예. 그런데 이제 뒤를 잘 못 돌리는 사람은 뒤쪽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뒤쪽 얘기를 하실 것이고, 뒤는 잘 쓰는데 앞으로 잘 못 내보낸다 그러면 앞에 얘기를 하실 것이고, 선생님들이 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어떨까요? 예, 화살을 멀리 잘 보내려면요 시위를 잘 당겨야 돼요. 뒤로, 예, 뒤로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길수록 탁 났을 때 멀리 화살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잘 써서 소리를 앞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권총으로 예배를 들어볼까요? 그 실린더 안에 총을 장전을 제대로 잘해야 딱 했을 때 거기서 탄약이 터지면서 그 탄약의 힘을 제대로 받아서 총이 제대로 발사가 된다. 그러니까는 장전이라는 행위는 뒤쪽으로 총알을 집어넣는 행위잖아요. 장전을 잘해야 앞으로 잘 튀어나간다. 시위를 뒤로 잘 당겨야 화살이 앞으로 잘 나간다. 예. 발음을 뒤로 잘 집어넣어야 거기서 호흡이라는 에너지를 잘 받아서 소리라는 총알이 앞으로 쏟아져 나갈 수가 있다. 자, 손오공이 혼자서 공중을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손오공은 호흡이라는 근두운 위에 올라타야 그 다음에 그 근두운을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표현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목이 많이 잠기는 스타일인데 목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무리가 많이 갈까요? 맞습니다. 목이 잠긴 상태에서 성대를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성대를 최대한 의존하지 않고 호흡을 이용해서 노래하는 발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후 후두염이 심각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랑 어느 정도 제가 호흡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소리로 들리게끔 해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저는 새벽기도, 예, 아 새벽기도 특송이 딱 이제 교회에서 들어왔다. 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약간 잠겼을 때 노래는 호흡만 살짝 사용하면 성대가 쫙쫙 붙어주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성대가 살짝 부은 상태, 예를 들면은 자다 일어나서 잠긴 상태나 아니면은 감기 초기 증상, 아 이럴 때요 호흡을 이용해서 노래 부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발성책들을 보면은 성악가는 살짝 감기 걸린 상태를 좋아하는 성악가들이 많다, 이런 글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예, 그만큼 호흡을 이용하면은 성대의 컨디션을 최대한 받지 않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특송이 걸리잖아요. 아, 최대한 늦게까지 잡니다. 예, 최대한 만약에 5시 특송이다 4시 반까지 잡니다. 4시 반까지 자고 딱 일어나서 소리 절대 안 냅니다. 소리 뭐 성대가 잠겼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냐, 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배를 집어넣어서 횡격막이 호흡이랑 딱 걸린다. 오늘 횡격막 작동되는구나. 그럼 노래 오늘 특송 오늘 은혜롭게 잘하겠구나 하고 갑니다. 가서 리허설도 하잖아요. 리허설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딱 한 소절 내지 두 소절. 그러니까 마디로 치면 두세 마디만 불러봅니다. 뭐 왜 불러보냐? 소리 체크하는 거 아니고요. 발성 체크하는 거 아니고요. 성대 컨디션 체크하는 거 아니고요. 뭘 체크하냐? 그냥 내 마이크 소리랑 MR 밸런스가 맞는가? 예, 네, 그것만 체크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노래 불러요. 그냥 사랑하는 신랑 신부.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 정도 하고 그냥 바로 노래 부릅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호흡 발성을 호흡을 이용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은 웬만한 목을 풀 필요가 거의 없다. 예, 정말 특수한 상황 외에는 목을 풀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저는 목을 굉장히 안 푸는 편입니다. 안 푼 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한지연님,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예전 영상에서 성대를 연습을 하는 거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성대를 열기 위해 소리를 연하게 되면 성대를 여는 걸까요? 그 강의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예, 발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성대는 우리가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딱 저절로 붙게 된다. 우리가 성대를 세게 붙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성대가 붙어서 진성이 나듯이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절로 성대는 딱 붙어 있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공기를 내보내서 붙어 있는 성대를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서 진동을 만드는 것이 발성의 현상이다. 그러니까는 성대가 닫아지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자동적인 현상이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공기를 어떻게 분출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게 테크닉이다. 공기를 호흡을 어떻게 호흡 압력을 어떻게 형성하고 분출하느냐가 테크닉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성대를 그러니까 여는 연습을 해라,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발성의 현상이라는 것이 닫아져 있는 형태를 공기가 뚫고 나가면서 열렸다 닫히다 열렸다 닫히다 열렸다 닫히다가 반복되는 것이 발성 현상이니까는 그거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대를 어떻게 막 세게 붙이고 닫을 거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대가 닫아져 있는 세팅에서 호흡을 어떻게 잘 분출할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